미쳐버린 내 마음 실려갈 수 있는 건 나의 슬픈 바다요. 안녕하세요, 모타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인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원래 야외 활동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가끔 비 오거나 눈 올 때도 올라가는 좀 오르기 쉬운 산에 가기 위해서 여기 불곡산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주시청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차를 하시고 혹은 대중교통을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차는 이렇게 주차장에다 대시고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등산로 입구 쪽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양주시청 여기 출발하는 이런 끝말이 있습니다. 여기 불곡산 정상 2.8km인데요. 여기 제가 빠른 거로 가면은 한 1시간 정도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은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주시청에서 돌계단 따라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등산 안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현위치가 양주시청 여기인데 이렇게 능선 타러 쭉 올라가는 코스를 갈 거예요. 그러면 상봉의 정상이고 인국정봉까지 거쳐서 이렇게 이제 대교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내려올 겁니다. 상봉에서 인국정봉 넘어가는 길이 조금 험하긴 한데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궂으면은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머리가 여기 있고요. 이제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불곡산은 이렇게 낮은 산이지만 주변이 다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주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잘 아시고. 예, 외부 분들은 조금 작은 산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등산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가면서 뭐 아기자기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녹색을 띠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이색적이네요. 여기 보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에서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저는 불곡산 상봉 정상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불곡산은 낮은 산이지만 이렇게 돌로 된 길이나 이 마사토로 된 길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올라가실 때나 이렇게 올라가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서 좀 이렇게 갈림길처럼 보이는데 예전에 저 헷갈려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정비해놔가지고 좌측에 저쪽에 보니까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왼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여서 그런지 여기 이제 불곡산 초입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나무가 낮고 이렇게 구불구불 길이 좁은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 돼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비가 오면 이렇게 낙엽이 젖어 있으면 이 낙엽 향이 굉장히 공기적으로 우러나는 그 향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비 오는 날에 확실한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로프 난간을 새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미끄러운 구간이라 잘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데
요 로프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곡산의 보루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 때 그 석축 보루가 여기 9개가 쭉 2열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알고 올라가시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어느 산을 가도 이렇게 나무 데크를 참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단도 거의 철로 돼 있어 가지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은 이게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져서 저는 예전에 철 계단 내려오다가 잘못 밟아 가지고 거의 한 5m 정도 미끄러져서 그냥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근데 지금은 계단도 거의 나무 데크로 해놔 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참 소나무가 멋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근처에도 이렇게 큰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제 상봉이 아주 또렷하게 눈앞에 보입니다. 불곡산도 암봉으로 이뤄진 산이라서 이렇게 기암괴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렇게 기암괴석 설명하는 표지판도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올라가시면서 한번 암석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곡산은 이렇게 조망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해주는 이 안내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이런 암봉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그래서 저기 이제 구름에 이제 정상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도 참 멋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상봉도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젖어서 그런지 컬러감이 아주 멋있어요. 여기 정상 올라가기 마지막 전에 이렇게 쉼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 여름에는 저 상봉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름에는 여기 이런 의자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식사하시면은 여기 내려다 보시면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릿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저는 여기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제가 보이는 이 오른쪽에 계단으로 잘 해놨으니까 선택해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좀 위험하니까 저렇게 계단을 해 놓은 거니까 본인의 실력이나 이런 그런 거에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멋있는 바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거는 완전히 펭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펭귄 바위라고 저기 써 있네요. 여기 이제 계단 다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돌 구간이 또 나와요. 근데 저쪽으로 가시면
저기나 뭐 이쪽으로나 비슷한 것 같아서 이번엔 이쪽에 바위 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바위 올라가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 여기 올라오시면은 사실 여기도 뭐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안전 제일 최우선이니까 그냥 이 줄 있는 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원래 옛날 길이에요. 저기 줄 찾고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아, 어느 쪽으로 가볼까? 저는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재밌으니까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저는. 네, 다 올라왔습니다. 예, 상봉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정상석에 해발 470m 불곡산 도착했습니다. 불곡산은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가운데 우뚝 솟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360도 다 이렇게 개방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신 건데 이렇게 지나서 이 길 따라서 절로 가시면은 저 건너편 쪽에 임꺽정봉이 보여요. 저기는 임꺽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길을 받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비슷한 게 이제 저쪽에 보면 도락산도 있는데 도락산보다는 이 임꺽정봉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구간이 암릉 구간이고 좀 거칠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지금 올라온 데는 난이도가 한데 요 파트가 여기 부분이 난이도가 중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 꼭 상봉에서 임꺽정봉 쪽으로 건너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이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체온을 금방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상봉과 임꺽정봉 사이가 중급이라고 했던 게 경사도가 뭐 엄청납니다, 여기는.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신다면은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힘든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무난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거북바위 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인데 아까 지나쳐 내려오는 바람이 뭐 제가 찍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면서 귀한 괴석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일단 들어서면은 중간에 빠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등산 다닐 때 여기 왔을 때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중간에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혼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내려온 건데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야지만 여기를 빠져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정표도 좌우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면 됩니다. 아까 거기서 조금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이정표 나오는데
이쪽으로 하시면은 우회도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봤는데 밋밋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투봉 인걱정봉 암릉지대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벌써 저렇게 박아놓은 거 보면 암릉의 냄새가 딱 풍깁니다.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런 거 해놓은 거는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밟으면은 그냥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박아놓은 부분만 이렇게 쭉쭉쭉 밟고 올라가시면은 쉽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아, 요거 멋있어요. 저는 이런 색깔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인테리어도 요런 색깔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참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회로로 가시면은 밑에 숲길로 가셔가지고 요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능선 따라가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상봉과 임꺽정봉 사이에 상투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431.8m. 여기 이제 지나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암릉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포인트 구간이라 저 밑에 우회도로 안 타고 여기로 온 겁니다. 역시 비에 젖은 암릉 구간은 이렇게 중간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민자 구간에서 미끄러진 거니까 이런 데는 진짜 물 묻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여기 쪽은 이렇게 계단으로 다 해놔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거친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임꺽정봉 올라가는 길이 좀 많이 거칩니다. 여기 생지바위라고 보이는데 와, 진짜 생지처럼 생겼어요. 하여튼 바위 이름들은 잘 지어 놓습니다. 새로 해놓은 계단도 있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다니던 길도 좀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서 내려오시면 이제 좌측을 해서 이렇게 리본인 대로 이렇게 다시 또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뭐 안 내려가고 그냥 여기로 올라가서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안전장치도 많지가 않고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줄 잡고 뒤에 보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다닐만 합니다. 방법이 문제예요. 이렇게 내려가실 때는. 이렇게 쉽게 내려오실 수 있어요. 좀 느릿느릿 다니니까 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뛰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꺽정보 300m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가 오늘 가는 길 중에 제일 험한 구간입니다. 거의 이제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라 지금 뛰어왔는데 여기서 숨 한 번만 돌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잠깐 물개바위 보시고요. 와, 힘드네요. 또 이제 한번 앞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제 200m 남았습니다. 여기도 또 미끄러운 앞는 구간입니다. 이제 인꺽정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상석 있고요. 여기는 449.5m입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주위 조망 가능하고요. 이렇게 큰 바위 뒤에 이런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벤치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진짜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어몽길 대장님이 정상석에 머리를 맞대고 길을 받는다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꺽정의 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머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받았습니다. 정상석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또 전망하는 데크가 있어요. 그래서 양조시 전체를 다 여기서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되고 낮에 오시면 쭉 둘러보시면 에너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하신 데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내려갈 땐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길이 저기 절벽이라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내려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도 거의 절벽이에요.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에 갈림길 나오는데요. 대교 아파트 방향으로 1.6km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다시 살짝 올라가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오시면 또 조망하는 데가 있는데, 뭐 조망 실컷 했으니까 그냥 내려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 높은 계단이 나와요. 이게 반대로 올라오실 때는 꼭 천국의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내려가는 거니까 조심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날머리 찍는 게 나옵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면 대놓고 대교 아파트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보시면은 버스장이 있습니다. 저기서 내려오셔서 이 찻길을 건너시면은 여기에 이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거나 타셔도 됩니다. 여기 나가는 길이 하나라서 시청, 양주시청 앞까지 거의 다 갑니다. 제일 먼저 오는 거 탈 거예요, 저도. 저는 지금 양주시청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산행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한 거라 이 불곡산을 오게 됐는데요. 오늘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약간 이 운치가 있는 산행이었어요. 불곡산 산행은 난이도는 불곡산 상봉까지는 하 정도 되지만 상봉에서 인꺽정봉 건너가는 그 구간이 약간 중상 정도의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오셔서 등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